마요 크림에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마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독일산 마요랑 그 제주산 마요를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마요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설악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양산삼을 이용해서 산삼 특유의 좋은 효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많이 판매되었고 저희 회사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스크럽제 같이 이제 마요를 집어넣은 이제 클렌징 파우더식 종류거든요. 이렇게 낱개로 포장돼 있어서 그 외부 나가서 여행 나가서 사용하시기도 좋고, 4D 마스크가 총 7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미백 효과 있는 것도 있고 주름 개선 효과, 세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기획된 제품이고, 가운데 봉합선을 주면서 피부에 좀 더 밀착할 수 있게 곡선 형태로 이루어진 마스크 부직포입니다. 이 수딩 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충진 방식을 이용해서 회오리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좀 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 콜로스티컬 그래픽 제품입니다. 저희 스피어테크는 강원도 양양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색조 화장품을 시작으로 2010년도에 제2공장 기초 화장품 제작 제조소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 GMP라고 중요한 그 인증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14번째로 GMP 인증을 획득한 회사이고, 대기업의 의뢰도 많이 받고 있고 중외국 미국, 독일, 호주, 중국까지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만이 아닌 이제 해외 쪽으로 판로를 점점 개척하고 있는 기도하고 하는데, 그리고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 참석하신 분들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쪽 분들 많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바이어 분들이랑 컨택을 하면서 그분들이 뭐 저희 회사 제품을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참석하게 됐습니다.